김희준 배우님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. 네. 마지막이 오른쪽입니다.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. 다시 가운데 한 번만 더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우연히 친한 친구랑 이제 술 마시다가 2년 전인가 정말 죽이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 봤냐, 그래서 뭔데 CD가 있대, 보자고 술 먹다가 봤는데 그게 100년 해로 외전이었습니다. 보고 저 감독이랑 진짜 작업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얼마 뒤에 감독님이 전화 오셔서 단편을 장편으로 찍고 싶은데 혜준 씨가 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꿈만 같은 일이 또 일어났죠. 그래서 너무나 쉽지 않은 감정이고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인물의 상황이 그거를 기꺼이 경험해보겠다고 해서 찍게 됐죠. 네. 네, 저는 그 치수는 잘 모르겠는데 감독님이 언니 이름으로 대출한 그 돈만큼은 아니 가난하게 가지 말자 그랬지. 가난한 말 하면 안 되는데 저희 다 뭐 한 노페이에 한솥 도시락 먹으면서 찍었는데 가난한 얘기 하지 말자. 그래도 언니 이름으로 대출한 그 돈만큼은 꼭 수익이 났으면 그 정도는 날 것 같아요. 네. 아, 네. 네, 꼭.